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2학년도 6월 학평 자연계 16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볼 거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가나다 문제니까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면서 가와 다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다음은 삼각형 ABC의 변 BC의 중점을 라잼이라 그러자. 자, 보면 삼각형 ABC에서 변 B와 C의 중점을 라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증명할 거냐면 AB 길이의 제곱, AC 길이의 제곱,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두 배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원래 이제 중성정리라 그러는데 우리 보통 이제 고등학교 좀 1학년 때 배우는데 그것을 이제 벡터로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위의 증명 과정에서 가와 나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적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면서 한번 쭉쭉쭉 가락나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MA벡터를 A벡터라 그러고요. MB벡터를 B벡터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BA벡터는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MA벡터, BA벡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A, 즉 A-B벡터가 되겠구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요? CA벡터. CA벡터네요. 그럼 CA벡터는 어떻게 돼요? C에서 M을 갔다가 M에서 A를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CM벡터는 뭐예요? CM벡터는. 지금 MB벡터가 B벡터니까 CM벡터도 B벡터가 되겠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벡터는 A벡터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그냥 두 개의 벡터 합벡터. A벡터 더하기 B벡터가 되겠네요. 됐죠? 이게 CA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분의 제곱. AC 선분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선분의 길이는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A와 B벡터의 합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결국 우리는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다는 것은 이 벡터들끼리의 내적이 되니까 이거죠? A-B벡터 크기의 제곱은 A-B벡터와 A-B벡터의 내적이 되기 때문에 얘를 연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 A와 B벡터의 내적 더하기 B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다. 그랬더니 문제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나라는 게 어느 부분이야 딱? 그렇죠. 이 부분이 딱 나가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또 마찬가지.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 얘도 2벡터와 2벡터의 내적이 되니까 A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 A와 B벡터의 내적 B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다. 됐어요? 결국에는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얘와 얘가 날아가겠고요. 그러면 A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2개, B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얘를 다시 선분의 길이로 쓰면 이렇게 되니까 얘와 얘가 증명이 됐네요.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만족하는 가는 A 더하기 B벡터고 얘는 내적이 될 거죠. A와 B벡터의 내적이 가와 나를 순서대로 적은 게 되겠습니다.